안녕하세요, 종현입니다. 오늘 먹방은 마카롱입니다. 먹방 하기 전에 설명드릴 게 있는데, 여기 앞에 딸기랑 초코 맛 빼고나 나머지 세 가지 맛은 제가 맛은 잘 모르겠어요. 저기 포장지에도 맛이 안 적혀 있어가지고 일일이 안 적혀져 있더라고요. 정확히. 그래서 그냥 그거는 양해 부탁드릴게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초콜릿 맛 먼저 먹었는데 제 스타일이에요. 초콜릿 먹을 때 크림이 마치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이 되게 부드럽고 살살 녹고 안에 초콜릿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들으셨겠지만 오드득 소리 들으셨죠?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. 예전에도 마카롱 영상 찍었는데 그때 느낀 게 역시 먹어봐야지 느낄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. 처음에는 마카롱 맛없겠지 하고 생각 없었는데 그때 먹었을 때 막상 먹으니까 되게 맛있었어요. 오늘도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좋습니다. 이건 치즈 맛인 것 같아요.
지금 먹은 거는 솔직히 제 스타일 아니에요. 약간 그 커피의 모카 맛, 그 맛도 나는 것 같기도 한데. 표정 보시면 아시겠지만, 좀 지금 먹었던 것 중에 가장 별로였어요.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 가장 맛있어요. 여기 딸기가 생딸기고, 여기 보시면 딸기잼도 들어가 있어요. 와, 대박. 지금 이렇게 먹었는데 딸기가 가장 최고인 것 같아요. 제가 딸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딸기가 가장 일단 겉으로 봤을 때도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거기다 생딸기에다가 딸기잼에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다섯 가지 마카롱 봤을 때 어떤 스타일이 가장 여러분들 취향이세요? 전 딸기, 그다음 초코 이런 식으로. 나머지는 그냥 쏘쏘. 오늘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.